그동안 대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식당과 카페도 전북신용보증재단의 긴급특례보증을 통해 최대 1000만원을 연2%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. 또 1차와 2차에 걸쳐 최대 5000만원을 대출받은 소상공인도 추가로 1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대출 신청은 오는 11일부터 시중은행이나 전북신용보증재단에서 가능합니다. 지난달부터 전주사랑상품권을 사용한 뒤 금액을 충전하지 않은 시민은 이달에 최대 150만원까지 충전할 수 있습니다. 충전한 금액을 이달 말까지 사용하지 못해도 내년에 이어서 쓸수 있습니다.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이 환경미화원 정규직을 뽑습니다. 정년 만 60세를 보장하고 연봉은 최대 2,500만원입니다. 원서 접수는 오는 13일까지로 문의전화 219국에 3,524번입니다. 알짜정보였습니다.